12 K3리그 8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를 고덕생활 박성배 감독이 이끄는 홈팀 양주입니다. 네, 김승건 골키퍼가 장갑을 끼게 했고요. 이태민, 유연승, 임창석, 이종욱 11명의 선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한준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고요. 윤선호, 지병우 8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설태환 주심의 휘슬과 함께 K3리그 8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시작이 굉장히 신장도 좋고 지금은 자 전 볼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이종욱입니다. 중앙 쪽으로 연결 슛! 아하!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방금 수비의 실수를 틈타서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는데 굉장히 아쉽게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현성 선수의 슈팅으로 보였는데요. 네, 지금 이종욱 선수가 잘 넘겨주고 강원 지역 이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 할 것 없이 상당히 볼 다툼이 치열하거든요. 네. 자 지금은 볼을 끄고 올라가는 문슬범 때릴 수 있습니다. 선수하면 채치고 슛! 골! 문슬범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아 문슬범 선수 지금 거의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고 지금 페널티 박스까지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슬범 선수가 이 전반 10분에 양주시민축구단의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문슬범 선수가 잡으면서 지금 선수 한 명 벗겨낸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 네. 확실하게 공간을 지금은 잡고 올라갑니다. 김정원 오른쪽으로 내줬어요. 그대로 원터치 패스 반대쪽 슛! 네, 지금은 김승건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엄승민 선수가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맞았는데 김승건 선수의 집중력도 굉장히 돋보였네요. 네, 엄승민 선수가 오늘 주니오 선수 대신 선발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에 대한 그 기대감이 감독 입장에서 클 텐데 방금 굉장히 좋은 찬스 다시 보시죠. 네, 이 장면이었는데 오른쪽에서 반대쪽으로 넘겨준 장면도 좋았고 집중력 있는 오른쪽 문슬범 들어가는 이종욱을 봤습니다. 이종욱 그대로 한 번에 연결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선수가 없는데요.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한번 잡고 슛! 들어갔습니다!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임창석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양주의 임창석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양주시민축구단 홈에서 이 두 번째 골 2-0으로 앞서갑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도 수비가 없었고요. 그대로 왼쪽에 들어가는 이창석 선수에게 공간까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은 문슬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지금은 강릉이 왼쪽에서 볼을 잡으면서 기회를 이어나갑니다. 중앙 쪽에서 오른발 슛! 빗나갑니다! 자, 지금은 최시훈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이 볼이 정말 오른쪽으로 너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최시훈 선수가 자, 이 장면인데요. 그대로 네. 오른발 강한 슈팅. 최시훈 빠른 스피드 라인 안쪽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김승건 골키퍼 나왔고요. 또 한 번 잡아냈습니다. 네, 김승건 선수 두 차례 연속 선방을 지금 강릉시민 선수들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번에 연결 슛! 하지만 골대 백승호 오른쪽 크로스 넘어왔어요. 자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슛! 슛! 하지만 수비가 6탄 방어를 해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왔거든요. 자, 문전 안쪽 계속해서 공격 시도를 하는데요. 슛! 다시 한번 슛! 아하! 지금은 네. 이 박선주 선수의 킥이었는데 지금은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자, 백승우가 이번엔 왼쪽에서 슛! 백승우 선수의 오늘 슈팅 계속해서 위쪽으로 빗나갑니다. 네. 지금 백승우 선수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오늘 백승우 선수 지금도 찬스를 만드는 찬스들. 네. 이렇게 주심의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과 함께 2022 K3리그 8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전반전에 터졌던 두 개의 골을 잘 지켜내면서 양주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